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연하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요, 이렇게 뭐가 보였어요. 꿈이나 뭐 이런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고 그래갖고 저는 좀 교회를 다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약간 세뇌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안에 마귀가 있다. 나는 마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가 이렇게 보이나. 네, 초등학교 때도요, 막 뭐 어떻게 되고 내 주변은 이렇게 이런 게 보이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는 만성화되더라고요. 20대 한 초반쯤에 어느 날, 그때가 자시였어요. 시계를 보니까. 할머니가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그러면서 머리 위로 이렇게 딱 내 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갖고 내 몸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다가 깨보니까 1시 좀 못 됐을 자시였어요. 시간이. 그래갖고 막 오돌오돌 떨었죠. 무서워서. 막 몸에 막 한기가 돌더라고요. 막 춥고. 예, 네, 그래갖고, 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상한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집에서도요, 막 구슬해요, 사람들이. 막 구슬하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상하다.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그 집이, 제가 단독주택에 살았었거든요. 그 집이 원래 그, 제가 이사 오기 전에 무당할머니가 거기서 굿도 하고 점도 보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생겼냐고.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 그랬더니 그 부동산 아줌마가 어쩌면 그러게 신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거 신내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주셨냐고 그랬더니 집 안 나가게 그런 얘기를 왜 해주냐고. 어디 가서 점 좀 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점 좀 좀 봐야 되겠다. 근데 점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을 보러 갔더니 이런 길을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속인이. 그래갖고 그냥 째려보고 나왔죠. 속으로 욕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근데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징조가 막 뭐가 보이고 친구를 만나기로 하면은 그 친구가 돈 끌어온다 너한테 그런 소리도 막 들려요. 근데 그 친구가 오면 또 돈 좀 꺼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섭고 신기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그냥 제가 약간 미친 거예요. 제가 화장을 도깨비 화장을 하고요. 막 다니면서 점을 보고 다녔어요. 내가 신이라면 내가 그러면 이제 한 저녁 되면 지쳐서 들어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요 막 오더라고요. 우리 집에 점을 봐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상에다가 촛대를 하나 이렇게 사다가 놓고 향을 피우고 점을 보기 시작했어요. 신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정말 신이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점을 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덕을 보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모아갖고 신굿을 하게 됐어요. 신내림을 받게 됐어요. 근데 저는요 그걸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을 받기를 잘했다. 네, 그리고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점 보는 게 저는 행복하고 좋아요. 아, 이제 신내림을 받기 전에 몸도 아프고 그런다고도 많이 말하죠? 몸도 아팠어요. 누워서 살았어요. 손가락도 못 움직이게 아팠어요. 그리고 제정신이 나면은 막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래서 나중에 창란 증상처럼 막 정신 분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신내림을 받은 이후로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괜찮으셨나요? 신내림을 받고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아프지 않고 편안해요. 이 영상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영상 다른 영상을 보고도 이렇게 손님으로 오시는 손님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분들한테 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분들한테요? 네. 네. 모든 거는요 다 인연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오시는 분들은 좀 요즘 그리고 요즘 손님들은 다 똑똑해요. 네. 이렇게 판단력도 좋고 모든 게 다 인연대로 가는 거니까 잘 판단하셔서 올바른 무속인을 잘 찾으셔서 상담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